샬롬! 이리 신광교회 아동국 새비꿈터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날이에요. 사순절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성경책과 사순절 책장 그리고 뷔페 색연필까지 준비해주세요. 준비가 다 되었다면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도 즐거운 게임으로 시작해볼게요. 슈슈! 기억하며 오늘의 퀴즈 시작합니다. 1번 문제. 다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말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땡땡하고 복음을 믿어라. 1번 감사. 2번 슬퍼. 3번 회개. 4번 기뻐. 정답은 3번 회개입니다. 2번 문제.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1번 목수. 2번 교수. 3번 의사. 4번 어부. 정답은 4번 어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말씀을 읽었어요.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캘리를 써보세요.
다 쓴 친구들은 말씀 달력표 하트 자리에 하트 스티커를 꼭 붙여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세미콘서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